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0일 오늘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아침에 외국인 매수세 2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이야기 했거든요. 2,470억 규모로 강하게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기간 820억 규모로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로 약간 붙들어 놓은 거 3,900계약 가까이 매도 때렸던 거 2,000계약 정도 규모로 다시 줄여놓고 시장은 상방향이다. 아, 그 부분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이제 조금 주춤주춤했던 거 다시 외국인 매수세 두르면서 위로 치고 갈 가능성 높다는 판단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위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피 부담스러운 부분을 살짝 조정을 주는 동안에 코스닥을 땡겨줬거든요. 이제는 뒤바뀐다고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자, 외국인이 코스피로 다시 집중하면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가고 있는 모습. 0.91% 코스피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0.34% 상승 중입니다. 기관 외국인은 거래소에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 종목들 초반에 좀 상승세 강하게 시연하면서 전부 다 빨간 거 들어오다가 지금 뭐 빨간 거 반 파란 거 반인데요. 뭐 우려할 부분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특징 섹터. 자, 중국 소비 내지는 화장품 섹터 강력합니다. 그죠? 자, 호텔신라 신세계 우리 이제 해주는 호텔신라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것 같은데 적당히 그거야 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자, LG생활건강 닥터케이 보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죠. 아시는 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산날 바로 살 수 있다 했날 바로 날아가고 그 다음날 좀 주춤했다 오늘 5% 갑니다. 자, 화장품 오늘 강세고 엔터테인먼트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들어오고 있고요. 자, 나머지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땡기고 있다. 그것이 오늘 특징입니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는 오늘 좀 죽여갈 거다. 못 올라가죠? 이러한 업종별 어느 섹터가 강하게 갈 것인지 순환매는 어디로 들어올 것인지를 잘 캐치하면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많이 도움될 거고요. 현대차 가다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현대차 아침에 플러스권 나오고 있었고 이거 뭐 플러스 내는데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오늘 순환매 들어온다고까지 말씀드렸고 그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체크하자면 현대건설 이제 뭐 단단하게 다 받쳐놨기 때문에 그냥 홀딩입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이니까 그냥 들고 갈 거고요. GS건설도 20일 깨긴 했습니다만 자, 앞전 상황도 들어올리는 상황 나왔었고 260일인 45,000건 정도 지키면 아무 무리 없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전일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냥 이러다가 종가권에 쑥 땡겨 올리면 올라간다. 우리 지금 현재 주력 포트가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인데 자, GS건설하고 현대건설 충분히 수익 날 때까지 좀 홀딩한 전략입니다. 현대차도 여기서 반등 시도 넣으니 이제 분할 매수한다는 그 전략대로 잘 수행했던 분들은 거의 약보합 정도 수준 이제 올라간 플러스권으로 전환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투자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최종 책임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지만 닥터K가 제시하는 부분이 확률이 높다 싶으시면 본인들 책임 안에서 닥터K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저는 권유드리겠습니다. 박살난 거 별로 없거든요. 그죠? 자, 우리 산업도 결국은 돌려냈고요. 전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가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우리 그 재석이가 거의 다 들고 있더라고요. LS 안전도 완전 플러스권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약세인 종목을 팔고 강세인 종목으로 들어가서 현재는 뭐 큰 영향가가 없었습니다만 그러한 전략은 닥터케이는 계속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종목은 던지고 강한 종목으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뭐 LS 안전이 오늘은 5%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후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이런 종목들이 더 올라가면 큰 문제 없으니까요. 일단
어쨌든 적당한 기간을 홀딩하면 크게 망했던 종목보다는 대체적으로 괜찮게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닥터 K도 세부 전략을 조금 더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소액 부분은 저도 이제 좀 날라댕긴 거 한번 해볼까요? 가벼운 거 한번 해볼까요?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익 못해내가지고 물릴까 싶어서 제가 안 하는 거지. 저 바다닥 끓인 거 저보다 저 뒤지지 않아요. 야간에 하는 거 보셨죠? 5초 만에 팔고 1분 만에 파는 거 보셨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마당이니까 자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케미칼, 롯데케미칼, 와우, 롯데케미칼. 자, 이제 정유 관련주들 기름값 올라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LG화학도, 그죠? SK이노베이션, 요거 올라왔다 내려왔다 좀 더. 올라타면 관심 가질게요. 일단 관심권에 다시 넣어둡니다. SK이노베이션. 한국가스공사? 오늘도 외국계.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있고 적당히 기관도 매수세 있어. 이것도 잘 봐놓으세요. 한국가스공사. 일단 올려놓습니다. 여기 위로 오뚜기도 탄탄하게 받쳐놓고 이 날랐잖아요. 여기서 딱살수 있다 그랬어. 아 여기 있죠? 셀트리온 여기 박스권이라 했습니다. 쉽게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 강하게 던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22만원까지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이후 상황 좋아집니다. 닥터K는 22만원 갖다가 눌려주는 정도 아니면 사자는 이야기 안 나올 겁니다. 제 입에서. 자, 삼성전자. 아쉬워요.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관심 있어요. 46,000원권. 메모 잘 해놓으십시오. 전부 다. 우리나라 지금 집중적으로 사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물량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레이첼이가 물어봤던가? 얍삽하게 내가 잘 가로채. LG생활건강. 씨. 짜증나 진짜. 뽑기는 기가 막히게 뽑잖아.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무료 회원도 좋은데요. 유료 회원 가입하십시오. 돈안 아깝게 해드릴게. 그죠? 지금 서비스 조금 더 연장하고 있어서 무료에 많이 날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점점 축소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 유료에 계신 분들이 짜증 안 내죠. 무료나 똑같으면 누가 유료하겠어요. 그죠? 여러분들께 충분히 조언 드리고 성공 투자를 위한 트레이너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할 테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야, LG전자도 좋아. 야, 현대건설기계도 좋아. 살것 천지로 널렸어요, 널렸어. 한미약품도 괜찮다 그랬잖아. 날라. 이것도 괜찮다 했잖아. RFHIC. 갑니다. 그죠? HLB도 괜찮다 했잖아. 올라가고. 야, SDI도 좋아. 조선주 좀 별로예요. 엔드비포 일단 삭제. 삼성중공업도 너무 위에 있으니까 조선주는 일단 삭제.
이걸 좀 슬림화해야지. 너무 많이 펴놓으니까 별로야. 자, 민행 카페 24 갖고 있나 혹시? 오늘 적당히 조금 청산. 창이고 고미폰 갖고 있던가? 아미코젠 맛이 갔네요. 이 뺍니다. 한전? LG 아빠 아까워. 코미판 갖고 있지, 창이. 야, 나 그래도 머리 좋지, 응? 홀딩. 아,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얼마에 갖고 있냐? 일단 26,000건까지 홀딩. 5일선 안 깨잖아. 5일선 깨면 차익 실현. 5일선 깨면 차익 실현. 일부 추가. 그리고 만약에 관심 있으면 다시 지지받으면 다시 매수. 23,600원. 그러니까 처지면 청산. 그리고 다시 본인 매수가 인근까지 본인 매수가까지 밀리면 안 되고 적당히 밀리고 다시 반등할 때 23,000원 정도까지 적당히 오고 나면 다시 매수. 그리고 26,000원까지. 근데 기관에 이거 매수세가 별로네. 고민판 뭐 하네 사지? 제약 회사네. S 트래픽은 어떻게 됐지 한번 보자. S 트래픽. 남북 경영. 야, 아직도 이러고 있네. 일단 더 홀딩 14,000건까지 노리기. S 트래픽은 무너지기보다는 적당히 뭐 움직일 가능성 높으니까 홀딩. 잡주라서 그래. 아파 손이. 아. 야, 씨, S 트래픽. 그러니까 이거 기관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 오늘 오전에 반청산했다, 써니. 써니가 똑똑해, 확실히. 지금 방송은 안 듣고 있는데, 이거 아마 채팅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해요. 저번 방송했으니까 알아듣겠지. 똑똑하니까. 닥터케이 얘기 옆에 있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겠지. 배울 때, 찔끔 배우고, 아는 것 같아도 아니거든, 분명히. LG야, 와. 괜찮다 했어, 이것도. 대한항공. 오스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이코시기 안에 뺍니다. 좋은 구천인데. 와, 이건 신날라가가지고 내려고 생각을 안 하네. 한올바이오, 비교적 꼭대기. 포스코 ICT, 뭐 그만. 이 그만하니까 그냥 뺍니다. 뭐 굳이 넣을 필요 없어요. 종목 삭제. 자, 셀트리온 삼형제. 그만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분은 홀딩 밑으로 20일, 60일 지지권이나 저항권 잘 돌파하는지 여부는 잘 체크하셔라. 대웅지역 밑으로 처지지. 야, 진짜 지저분하다 이거는. HLB 관심 있어요. HLB 생명과학 이거 뚫고 올라가고 있어. 야.
관심 있다는 건 올라가고요. 별로라는 건 별로 못 갑니다. 자, 수소차, 2차전지. 결국 이런 거 보면 띄운다니까. 야, 이거 못 참아내서 그렇긴 한데 참 아쉬워요 진짜. 아, 짜증나. 짜증난다니까 진짜로. 삼성 SDS. 저 이제 그 확실하게 관심권에 넣어두고 봅니다. 삼성 SDS를 제가 큰 데는 넣어뒀는데, 어디 있긴 있을 건데. 시스템 관련된 회사고, 올라버려서 지금 못 따라가지. 눌려야 돼, 눌려. 223,000원권 정도. 224,000원 정도. 지속 상승이랬는데, 20일 붙으면 노려라, 창이야. 알겠지? 20일, 이거 봐봐. 딱 20일 붙으면 여지없이 올라가. 딱 기다렸다가 20일 오면 질러버려, 그냥. 그리고 적당히 올라가면 또 팔아먹어. 무조건 못 간다?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이게 특징이니까, 하루 이틀 딱, 여기서 하루 이틀 딱 가면 청산. 빌빌빌빌빌 하면서 며칠, 아, 옆으로 기면, 그리고 20일 딱 붙으면 또 매수. 또 2, 3일 올라가면 홀딩. 또 팔아먹고 옆으로 빌빌빌빌빌. 아마 계속 갈 가능성 좀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관심 있어, 이거. 넣어놓습니다. 점심때인데 쪽 들어와 계시네. 출석책 감합시다. 1번 눌러 예이야. 여러분들 하나 말씀드릴게요. 닥터케이가 무료방송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사랑을 주셔야 돼요. 저는 예민한 남자거든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싶고 하면요 상처받습니다. 조회수 20, 30이 웬 말입니까? 좋아요가 아니라 전체 조회수 20, 30 이러면 방송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하기 싫어져요. 여러분들 최대한 방송 열심히 좀 봐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댓글 남긴 사람 5명 안쪽입니다. 손가락 5개 안에 꼽아요. 그죠? 그렇게 해주셔야 더 양질의 방송을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보지도 않는 것 같으면 제가 방송을 왜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 상해가지고. 유료 회원만 딱 볼 수 있도록 차단된 인터넷에서 하든지. 그래버리면 여러분도 안 좋고 저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는 하기 싫거든요.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결국은 나중에 누적으로 수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누적 수익을 합산하면 지금까지가 있는 거 이거 마이너스 축에도 안 속하고요. 먹으면 몇 프로씩 먹는 거 봤죠? 8%씩 7%씩 막 먹어내고 20%까지 간 것도 봤죠? 대우조선해야 다 못 먹어냈습니다만 까지는 거 몇 프로 안 돼요. 그럼 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중 스팟이니까 여기 정도까지 마무리 하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다음 카페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 널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